한국인의 종교 생활과 신앙 의식 조사 결과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가 발표한 주요 조사 결과를 알아봅니다. 올 한 해 위기를 겪었던 기관과 사역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. 연말을 앞두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사례들을 만나봤습니다. 종교개혁 500주년인 2017년, 기독문학에는 다양한 영화와 음반, 도서 등을 발간하며 이를 기념했습니다. 올 한 해 기독문학계의 이슈를 정리했습니다. 최근 유명 연예인의 자살로 자살 문제가 다시금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. 자살 문제의 파장을 짚어보고 자살 예방을 위한 정부와 교회의 역할을 짚어봤습니다. 오직 복음, 오직 믿음, CTS.